송광원이. 이병! 송광원! 대대장님 면담이야. 그래! 예, 알겠습니다! 신병, 요즘 잘하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내가 팁을 하나 주지.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다. 개념. 개념만 있으면 군 생활이 아주 편해지거든. 어이, 주임원사. 아, 그만 좀 먹어. 좀! 이렇게 먹으니까 자네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봐봐, 이거 뭐야. 어, 배가 발사될 것 같잖아. 다이어트 좀 하게나. 어? 다시 말하지만,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다. 개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곧 올 거야. 좀만 기다려. 충생! 응. 오빠! 오빠! 오빠 저 팬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직접 보니까 더 잘생겼다. 아, 어떡해. 얘가 내 딸인데 자네 한번 보게 해달라고 어찌나 조르든지 말이야. 자, 미안하지만 사인 한 장 해줄 수 있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난 해외 갔다 올 테니까 사인 좀 해주고 있어. 우리 딸.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알았지? 알겠어, 아빠. 응, 그래. 충성! 응. 오빠, 저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래. 아, 여기 말고 여기다 주세요. 아, 여기? 네. 자,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오빠, 저 소원 있는데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 지킬앤 아이드의 지금 이 순간. 저 오빠가 부른 그 노래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저 미안한데 나 무대 밖에서 노래 안 하기로 했거든. 딱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제 소원이라니까요. 아, 저 미안하지만 이건 나와의 약속이라 노래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저기 노래 해주면 이거 드릴게요. 아니, 저건 한 입 깨물면 초콜릿 달콤함과 머시멜로의 쫀득함이 입안에 가득 차는 신나는 초코빵.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아, 아니야. 그렇다고 초코빵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순 없어. 아, 저 미안하다. 네 부탁 못 들어줄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드릴게요. 아니, 저거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콜라.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콜라 따위에 자존심을 팔 순 없어. 아, 미안하다. 아, 그래도 노래는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해. 설마 노래 안 해줬다고 저걸 가져가진 않겠지? 알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네요. 군 생활 잘하세요, 오빠. 왜요, 오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손이요?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누구요?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신병은 초코빵과 콜라 때문에 자존심을 팔았다. 뮤지컬 스타도 신병은 신병일 뿐이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송강원, 너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이깟 초코빵이랑 콜라에 네 꿈이 뮤지컬을 팔아? 네가 이러고도 지킬 송이야? 그래도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어떡하냐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지만 저에게 뮤지컬 무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끌려다니며 우스꽝거리가 될 때마다 제 꿈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서 뮤지컬아 날 용서해라. 야 신명, 신명 너 여기 있지? 나와! 준병! 어쭈? 주둥이 꼬라지 마라. 이게 빠져가지고. 아, 도로는 화장실에서 초코빵이 넘어가냐? 어? 너 지금 우는 거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광원아,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진정해. 네, 다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자존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올라가셔. 네, 알겠습니다. 뭐지? 담배리 별리? 며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어쩔 거야? 쌀고 김삼병의 매운이 다 죽었어. 이제 어쩔 거냐고?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자식들이 내무실에 소란스럽게 전투와 정리 안 해! 담비야, 아빠 왔어요. 냠냠 쩝쩝 맛있는 담보리. 밤밤 니들 우리 밤비 못 봤나? 저기 그게 뭐야? 니들 왜 그래? 너 발 밑에 그게 뭐야? 저 그게 지금 당장 그 발 치운다. 실시! 실시! 아빠가 설탕으로 갖고 왔어. 나 먹지를 못한. 살인자 죽일 놈. 네가 감히 우리 밤비를 죽여. 네가 고참을 죽이고도 못 살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우리 귀엽고 깜찍한 밤비가 살아 돌아오나?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지라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뮤지컬 스타 신병은 살기 위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신병에겐 자존심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내 모든 거. 자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이 찾아왔구만. 어디 우리 신병들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볼까? 야 신병들 이병 송 권 원 이병 카메론 취침 소독놀이 확실히 준비했지? 예 그렇습니다. 야, 시기들 야, 니네 어디 가냐?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다고 나가고 있어.
뭐 확실하지? 걱정 마십시오. 기대. Sing once again with me. I'll strange you away. My power grow stronger, yeah. Although you turn from me to glass beyond, the phantom of the opera is dead inside your mind. My mind? 해주십시오. 그날 밤 신병은 취침 소등놀이에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란 신조를 가슴에 새겼다.